이 아이는 문예연구 학비스를 알고 있어요. 2달 전에 아이가 많이 아팠어. 우연히 여기서 발견해가 밥을 준지 2달인데 자로는 먹지 못해 닭가슴과 생선을 주거든요. 차도가 좀 보이더만은 아직도 좀 컸네요. 여기 밥을 오랫동안 주는 동생이 있는데 약을 먹이갖고 많이 나았어요. 근데 아직도 좀 그래요. 아이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, 매일 생선과 닭가슴을 삶아주었는데, 그래도 좀안 좋아 보여요. 많이 먹고, 하루 건강하게, 좀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데, 그래도 살려고 악착같이 항상 먹는 거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. 먹고 나면 혼자서 거기 야산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제가 애기 사료를 놔놓으면 나중에 그거 먹고 밤 되면 어디로 가는가 봐요. 많이 먹을까며.